네, 안녕하세요. 물정 진주바이솔. 네. 오늘은 바이솔, 네, 보여드리기 전에 입고된 아이가 있어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요 아이가 총짜보라는 아이고요. 예, 월동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아이인데, 짜보가 이렇게나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 요 아이 총짜보, 예, 연산해라는 아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엄청 좋죠. 예, 빵도 좋고요. 이렇게 요 아이 지금 엄청나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요렇게 석부작이나 뭐 목부작이나 분경 이런 거 하실 때 요렇게 연출하실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인데, 바이솔이랑 또 특히 잘 어울리는 게 영하 25도까지 월동을 하는 그런 아이잖아요. 요렇게 화분에 따로 심어도 괜찮고요. 요렇게 지금 저희 웃는 항아리, 윙크 항아리죠. 윙크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연출해서 심어도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이끼를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더욱더 멋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청짜보. 기존에는 이렇게 화산석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연출을 하면서 이 철사거리를 해서 수영을 잡는데, 아직 저희는 이 철사거리까지는 아직 한 되어 있는 아이는 없고, 이 상태에서 좀 더 키워서 수영이든 철사거리든 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면 되는 그런 아이잖아요. 요렇게 반달항아리에도 심어도 예, 괜찮네요. 하나만 있어도 또 뭔가 또 멋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요렇게 살짝 이끼 반틈 요렇게 연출해놨는데 요 아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작은 아이들 분지에서 키울 때 요렇게 작게 요렇게 키워도 되고요. 요렇게 멋진 분재화분에다가 원래 많이 하시잖아요. 요런 모습인데요. 어디에나 다 어울리면서 바이솔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멋진 아이들 제가 요게 굉장히 예, 밥도 좋고 예, 다 요렇게 생겼지만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예, 3년생, 4년생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 35,000원에 나가는 착한 가격이고요. 굉장히 나무 수영처럼 멋지게 자란 요 아이는 진산해라는 아이고요. 예, 요 아이도 짜보예요. 예, 짜보인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연산해하고 차이점은 잎이 좀 크게 자라면서 조금 더 빨리 자라는 그런 아이고요. 뭐 조금 예, 수영을 빨리 잡고 뭐 빨리 키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진산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분이 12 곱하기 17 사각분에 있는 그런 아이고요. 예, 높이가 지금 37cm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전체 높이가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 5만원에 나갈 거고요. 받아보시고 바로 수영을 이렇게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굉장히 득템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요. 짜보랑 또 예, 마찬가지로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석하해라는 아이인데요. 석하해 기존에 있던 아이가 저희가 판매됐던 아이 요 아이가 지금 15,000원짜리였거든요. 굉장히 큰 아이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큰 아이가 돌았는데 지금 요 아이가 사이즈가 높이가 40 정도 나옵니다. 전체 분 높이가요. 그렇게 나오는데 분은 12cm 분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요 아이도 이미 잘 커서 예, 받으시면 바로 수영을 잡으시면 되는 그런 아이예요. 철사거리 해서 이쁘게 수영 잡으시고 9월달 되면 예, 삽목하셔도 되는 그런 아이고요. 석하해 요 아이 35,000원에 득템할 수 있는 아이 석하해고요. 눈형도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18cm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건 예, 수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얼굴이 틀려지는 그런 아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쁘게 잘라서 예, 빵처럼 키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길게 늘어지게 키워도 되는 그런 아이. 눈향 이렇게 좀 크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눈향 이 아이도 괜찮습니다. 월동도 잘하고 예, 멋지죠. 이런 아이 예, 가격도 더 착하죠. 이런 아이들은 18,000원이고요. 눈향입니다. 자, 이제 바이솔로 넘어왔는데요. 바이솔은 이 입구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이 다 또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도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고르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예, 지난번과 좀 마찬가지로 24종 준비했고요. 오늘은요. 예, 사각 막풀분이죠. 사각 막풀분인데 기본 포트분이고요. 예, 사이즈는 크기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아이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요렇게 24종의 아이고요. 24종에 55,000원 무료 배송으로 나갈 건데요. 지난번보다 조금 아이가 더 튼실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또 예, 첫 번째 루즈노이드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 작년에 예, 돌았던 아이인데 굉장히 또 멋있는 그런 아이죠. 루즈노이드 밥이 넘쳐나고 있고요. 바리에가타입니다. 바리에가타. 바리에가타 금. 요 아이 하나에 저희가 10,000원씩 판매했던 그런 아이잖아요. 예, 돌덩이처럼 짱짱합니다. 이렇게 잘 자란 그런 아이고요. 그 다음 클라라 바이솔. 요 아이 월동 잘하고 칼라 이쁘고 너무 멋있는 그런 아이죠. 클라라고요. 하베러보이. 하베러보이는 이 겨울 되면 진짜 멋진 색감을 나타내는데요. 이 모든 아이들이 바이솔들이 가을, 겨울, 봄 이때 되면 또 이쁘잖아요. 여름이라 살짝 이렇게 물이 다 빠지는 아이들이지만 진짜 환상적인 색감을 나타내는 하베러보이. 그리고 빅슬리퍼 들었습니다. 요 아이 자구 많이 이렇게 따주시면 얼굴이 크게 자라는 그런 아이고요. 문어 바이솔입니다. 문어. 문어가 사이즈가 진짜 크네요. 요런 아이 들어와 있고요. 예, 치마호랑입니다. 예, 월동 잘하고 습한데도 뭐 잘 자라고 이러는데 뭐 배수가 일단 좋아야 되죠. 예, 치마호랑이 있고요. 레인보우 바이솔 얼굴 큰 아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환상적인 색감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잖아요. 예, 요런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중화 바이솔이고요. 요 아이도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 자구도 굉장히 많이 달았네요. 밀라야 바이솔이고요. 요 아이도 따글따글하게 크지만 따로 이렇게 자구를 떼내시면 예, 어미모가 커집니다. 밀라야 바이솔이고요. 예, 델라스 바이솔인데요. 뉴델라스라 그래서 델라스보다 예, 굉장히 좀 크게 자라는 그런 아이고요. 뉴델라스. 색감이 또 정말 멋지게 자라는 예, 환상적인 그런 아이잖아요. 썬버스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보이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면 작품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요. 요 아이 또 색감도 굉장히 또 멋스럽게 나오는 그런 아이고. 이 댕이 바이솔이라는 아이인데요. 청바이솔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죠. 요 아이는 이제 연출용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푸른 느낌이 굉장히 예, 많이 오래 나타나는 그런 아이고요. 하트 바이솔입니다. 예, 하트 바이솔 얼굴 이렇게 자구 뺑 눌러서 예, 이쁘게 목도리 달았네요. 하트 바이솔. 다크팁 로얄이란 바이솔이고요. 요 아이도 작년에 나온 그런 아이인데 입장 끝이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고 월동도 굉장히 잘합니다. 루브라레이 바이솔이에요. 루브라레이. 요 아이 작품하기 좀 좋은 사이즈네요. 그죠? 예,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 굉장히 또 월동 잘하면서 번식도 잘하고 솔방울처럼 올려놓기만 해도 되는 그런 아이 아스트리드고요. 예, 브로니에 바이솔입니다. 브로니에. 브로니에를 제가 재작년에 보여드리고 지금은 또 처음 선보이더 한참 만에 선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브로니에 바이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벨벳 바이솔입니다. 요 아이 또 보라색 색감이 멋지게 나타나는 그런 아이잖아요. 벨벳 바이솔 사이즈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토피아 바이솔. 요 아이도 지금 작품용 사이즈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예, 색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유토피아 바이솔이고요. 스트로베리 필즈. 예, 딸기라는 아이죠. 딸기. 예, 능견과라 그러는데 능견이랑 같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홍학 바이솔이고요. 플라밍고라는 아이. 요 아이도 예, 색감도 컬러도 뭐 월동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아이고요. 마지막으로 장미 피핀입니다. 예, 피핀보다 조금 작게 자라면서 입장이 조금 더 날렵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쁜 아이죠. 장미 피핀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4종 준비된 아이 예, 이번에 5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나갈 거고요. 이렇게 24종 준비된 구성 외에 또 따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150여종 이상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제가 다 예, 보여드리긴 조금 벅찬 것 같아서 예, 준비된 아이들로만 이렇게 오늘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구성, 알찬 구성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